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실수를 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그 물건으로 인해서, 특히 장롱으로 인해서, 많이 안 좋으세요. 뭐,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우환이 많이 들어오세요. 친정의 항아리, 친정의 밥솥, 막 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집안에서 재물이 새고 탈이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용인충전마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복잡한 게 많아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모르고 그냥 한 행동들이 지금은 막 여러분들한테 큰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고 후회할 일도 많고, 많이 힘들으시죠, 지금. 세상은 이 나쁜 병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힘들고, 금전의 운은 막혀버렸고, 많이 힘든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실수를 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자, 딸이 시집을 갔어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따님들이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운 터전에 이사를 해요. 지금 한창 그럴 때죠. 이사를 해서 장롱이나 화장대, 이런 거를 갖다가 버린다 하니까 친정 엄마들은 그거를 가지고 와 버려요. 다 가져와도 시집 간딸 물건은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돈네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또 운이 탈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삼재이면서 내 어려운 이 운이 닥칠 때는 그 물건으로 인해서 특히 장롱으로 인해서 많이 안 좋으세요. 뭐,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장롱은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시집 간딸 거는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거는 괜찮나요? 그런데 아들 것도 내 운이 안 좋을 때는 또손 없는 날도 보시고 갖고 와야 돼. 아들은 좀덜 그래요. 그러나 시집 간딸 거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으셔야 돼요. 그냥 아깝다고 그냥 딸 화장대, 서랍장,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장롱,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우환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시고 그냥 갖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물건으로 하나로 인해서 집안에 성주가 탈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많이 힘들고 금전이 세요. 성주와 금전은 한 팀이에요, 어머니들. 성주가 흔들리면 금전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전,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게 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주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님들도 시집 간 따님들이 친정엄마한테 된장 얻어오고, 뭐 김치 얻어오고 다 좋은데 음식은 괜찮아요. 그러나 친정의 항아리, 친정의 밥솥, 친정 엄마가 쓰던 화장대 같은 거, 이런 거는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탈 나세요. 그릇 같은 거, 도자기 그릇. 이걸로 인해서 탈이 난단 말이에요. 나만일까요? 우리 신랑은 괜찮을까요? 아니라 부부가 다 같이 지금 공동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시집 간 딸의 물건을, 장롱을, 화장대를 잘못 갖고 와서 성주가 흔들려서 금전이 나가고 또 시집 간 딸은 친정 엄마의 항아리, 그릇, 장롱 이런 거를 잘못 갖고 와서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세요. 어머니들이 지켜주시고 우리 시집하신 분 따님들도 탐내지 마시고 시어머니한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게 요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머니들이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얻어오고 막 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집안에서 재물이 새고 탈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들한테 일러드리고 아버님들한테 일러드리는 거니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아이고 내가 요번에 내딸 장롱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가져오지 말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넘어갈 것이고, 그냥 가져와야지 하고 가지고 왔다가 장롱 잘못 들어가면 집안에 성주해서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서, 이게 바로 재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재물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집안의 물건, 친정 물건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해당 사항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꼭 갖고 오셔야 된다면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친정 물건, 시집 간 딸이 버리려는 거 아까워서 가지고 오는 엄마의 그 마음 때문에 집안에 재물이 샌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